배운 지 얼마 됐어요? 어, 한 달 됐어요. 한 달. 봅시다, 봅시다. 예. 멋있죠, 멋있죠? 멋있다. 예. 오. 예. 차렷, 경례. 오바, 칼. 오바, 칼. 한 달 됐습니다. 삼동작, 머리치기, 손목치기, 허리치기, 3회씩 시작. 나, 우리, 나, 오. 나, 우리, 둘, 오. 나, 우리, 오. 셋, 나, 손목, 하나, 하나, 손목, 둘, 하나, 손목, 셋, 하나, 우리, 하나, 하나, 우리, 둘, 하나, 우리, 셋, 하나, 중단. 허리. 모자, 칼. 모자, 칼. 중간치기 위치로. 오. 오바, 칼. 오바, 칼. 앞으로! 앞으로! 들고! 들고! 머리! 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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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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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들고! 손목! 머리야! 재밌겠다! 들고! 들고! 허리! 허리야! 머리! 보자, 칼! 보자, 칼! 정자! 정자! 옥상! 묵상. 바로! 오. 아, 묵상 벌써 했어요? 그래요! 동네! 이제 한 달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뭐 두 달, 석 달 후에 되면 굉장히 잘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딱 잘하는데.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힘차게 출발! 자,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 자, 김국지 씨,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자, 오늘 주제는 아빠가 불쌍해 보였던 순간은입니다. 아, 예. 네. 이 슈퍼맨 같은 아빠도 가끔은 뭐 짠하게 불쌍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자, 병원에 안 가실 때. 아, 병원에 안 가실 때. 어, 은서. 네, 얘기해보세요. 저희 아빠가 결혼 전부터 썩은 이가 하나 있었는데. 아, 결혼 전부터? 썩은 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한 거죠. 20년 동안 치과 한 번 안 가시고 있었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저 얼마 전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가지고 네네. 치과를 가셨는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 이거 어떻게 참았냐고 충치가 너무 심해서 충치 치료는 안 되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허. 임플란트를 지금 받고 계세요. 네. 충치를 뭐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은 무섭더라고요. 진짜 무섭죠. 아니 진짜 그 이유 하나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안 간 거예요. 무서워서.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사랑니는 100% 발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빨을 빼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놔두니까 옆에 이빨까지 그렇죠. 충치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서워서 안 간 거예요. 네, 무서워서. 그러니까 옆에 니가 다 썩을로 이제 도저히 통증이 오니까. 네네. 이제. 20년 만에 이제 무서워도 이제 치과에. 아. 간 거죠. 갔더니. 아프니까. 하시는 말씀이 임플란트 하는 기간이 3개월 걸리니까 3개월 동안 하는 금주라고. 아, 여수야. 아빠가 정말 술 안 마셔? 네, 진짜 못 마시는데요. 요즘엔 조금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요? 왜냐면요, 저희 아빠가 많이 아프셔서 집에 자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아빠가 요즘 따라 저한테 야, 김은서 너 숙제 했어, 안 했어? 너 이빨 닦았어, 안 닦았어? 이러시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여보, 지금 청소 했어, 안 했어? 이렇게 까칠하게 그러니까 진짜 싫어요. 이게 금단현상이죠. 술 안 드시니까 이제 잔소리만 네. 하고. 근데 이제 아유. 제가 그 금주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밖에를 안 나가죠. 이제 밖에 나가면 자꾸 술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남자가 집안에 있으니까 자꾸 이 잔소리 하게 돼요. 그런데요 이거 치과 갔을 때 울었어요 아니면 그냥 벌벌 떨기만 했어요? 빼실 때 울었을 것 같아. 벌벌 떨다가 어른이니까 겉으로는 못 울고 속으로는. 그런데요 치과 가는 게 왜 무서워요? 치과 가면 자정 이거
이거 장난감 얻을 수 있는데 안 받으셨어요, 장난감? 제가 무슨 장난감을 받습니까? 애들 가면은 요새 애들 집가는 요만한 장난감을 딱 준비해서 너 이거 울지 않고 잘 받으면 이거 줄 거야 하고 장난감 하나 시켜요. 아니 뭐 이빨 잘 빼면 와인 한 병을 준다고 그래 알겠어. 나 있는 기회에 술도 좀 줄이시고 안 그, 먹고 있습니다. 저 그 이가 그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 아픔은 아무도 못합니다.